4대강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합을 주도한 건 현대건설이라는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명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4대강 1차 공사와 관련된 일부 건설사의 수주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입니다. 수주심의회의는 건설사 영업부서에서 임원들에게 수주를 따내려는 공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문건에는 현대건설의 주도로 삼성과 대림, GS, 대우, SK건설 등 6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담합에 끼지 못한 일부 건설사가 반발해 2개 공구를 이들에게 배당했다는 대화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2009년 1차 공사 수주에서 현대건설이 강천보와 달성보를 따내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모두 14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2개 공구는 포스코 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건설업체 임원들을 줄소환해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또 당시 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현대건설 고위 임원을 조만간 소환해 누구 지시로 담합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장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